대한민국이 첨단 포병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레이더 포병 시대에 완전히 돌입할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4단급 포병대까지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배치를 선언했는데요.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포격을 추적해 포병의 위치를 특정하는 장비로 대포병 레이더를 잘 갖춘 군대와 레이더가 없는 군대 싸움은 눈동장님과 저격수의 전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미제 TPQ 레이더와 스웨덴제 아서K 레이더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건으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부랴부랴 소량만 들이다 보니 운영은커녕 유지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능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 논란까지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우리 군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국산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이 A사 레이더 국산화를 현실화함에 따라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지난 6월 10일 아미타이거 여단 출범식에서 천경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TPQ-74K 천경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천경은 우리 육군의 군단급 제대 배치되어 각 전선에서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들 양산된 수가 적다 보니 대응력이 떨어지고 모든 전장을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새롭게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는 천경의 공백을 메우고 나아가 전군에 배치 중인 풍익과 비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단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포병은 이전까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적 포병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의 대포가 우리의 몇 배가 되더라도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많은 포를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155mm 이상의 중자주포 전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한민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병 레이더만 잘 갖춰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비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그 뒤에 감춰진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방산비리 논란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배경은 휴전 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규모 포격을 가한 연평도 포격전이었는데요. 포격전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연평도에 배치된 TPQ-37이 노화가 심해 고장이 잦은 데다가 기본 성능부터가 하루에 6시간 이상 작동시킬 수 없는 고물이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해당 체계가 무려 20년 동안 거의 개량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군의 무능을 성토했습니다. 현대 포병 전력의 핵심 장비인 대포병 레이더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군의 안일함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될 피해를 만들었단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포병 레이더가 어떤 무기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미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안이 가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 원이 넘는 거금인데요. 미 정부는 이 지원안이 가결되자마자 18문의 M777 155mm 곡사포와 견인 차량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간 물자 중에 일반인들은 예상할 수 없던 물자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세대 TPQ-36 대포병 레이더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미군의 유능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당장 공급해야 할 핵심 무기 중 하나가 아무런 공격력도 없는 레이더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 포병 전력을 갖고 있는 미군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먼저 포병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 포병전의 핵심은 쏘고 도망치기입니다. 바로 슈덴 스쿠지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죽기 때문인데요. 현대전에서는 대포병 레이더, 고고도 정찰기, 초음속 전투기에 정찰포들을 탑재한 전술 정찰기 등 각종 감시 정찰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수십 킬로미터 밖의 포병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초 사격 위치에 보유한 탄약을 최대한 빨리 쏜 후 다음 사격 진지로 이동하거나 소상 기지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포병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대포나 미사일보다 비싼 고성능 레이더나 전자광학포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포병 레이더는 가난한 나라는 쉽게 살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규모의 포병에 비해 대포병 작전에 쓸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섰는데요. 돈바스 내전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TPQ-36 레이더 두 대를 제공했으며 이번 전쟁 중에도 여러 차례 TPQ-36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M777 견인곡사포, 세자르자주포, 크라프자주포, 하이마스 등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대포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명중하기 어려운 최대 사거리에서도 대포병 레이더가 제공한 정확한 지원 덕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후 이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러시아 포병을 우크라이나 포병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포병 레이더 덕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포병 레이더는 현대 포병이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당연히 우리군 역시 대포병 레이더를 보유 중인데요. 우리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TPQ-36은 물론 앞서 연평도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TPQ-37과 2009년 도입한 스웨덴제 아서케이 대포병 레이더를 운영 중입니다. 1994년 우리군은 포병으로 서울을 쓸어버리겠다는 북한의 서울 불바다 선언 이후 압도적인 적포병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미제 TPQ-36 11대와 TPQ-37 5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실 우리군은 대포병 레이더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고장이 나는 데다 비싼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느니 잘 훈련된 관측반을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위치만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기본형만 구색 맞추기로 도입하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했는데요. 관측반은 전투 중 최전방으로 이동해 적의 제원을 후방의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편제인데요. 잘 훈련된 관측 장교가 지휘하는 관측반은 전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기에 지금도 포병에서는 이 관측반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특성상 관측반은 최전방의 고지들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임무가 많이 고됩니다. 그래서 주로 신참소이나 일을 잘 못하는 중위들이 관측 임무를 맡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래서야 관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관측을 아무리 잘한들 TPQ-37이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탐지 거리인 50km밖에 적을 탐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우리 군은 엘리트 포병 장교들은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스웨덴제 아서케이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군에 정식 채용됐습니다. 과거부터 있던 TPQ-36, TPQ-37보다 훨씬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고 분당 10개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는 TPQ-37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00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짧거나 탄도가 직사에 가까운 해안포 등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서 TPQ-37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보란 듯이 서부전선 포격전에서 제5 보병사단에 배치된 아서케이가 네 발의 표적을 탐지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밀성을 높인다고 너무 작은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서케이 역시 하루 가동 시간이 6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며 P-4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방위를 동시에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머나먼 스웨덴제 외산무기다 보니 유지보수와 계량 역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던 탐지거리도 허서였습니다. 산지가 많은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는 40km 정도밖에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숫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국군이 사용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도입 당시부터 지적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차라리 미국에서 전파방해 대응책과 자동 측지 장치 등을 넣어 개량한 TPQ-37을 사거나 미제 첨단 대포병 레이더 TPQ-53을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TPQ-53은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한 S밴드 A4 레이더를 사용해 60km 밖 표적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TPQ 시리즈와 유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애매한 아서케이를 샀다며 방산비리가 아니냐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군이 아서케이를 도입한 배경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외산의 문제점을 절감한 우리 군이
국산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산보다는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기술 이전을 내건 스웨덴 사부사의 아서케이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부사의 대포병 레이더를 구입한 건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부 언론은 한국군의 방산비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요. 이런 군의 노력 덕에 2011년부터 국산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이 시작됐고 2017년 4월 말 체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에 배치된 TPQ-74K 청경입니다. 청경은 TPQ-53처럼 지라갈륨 소자를 사용한 C밴드 A사 레이더를 사용해 최대 70km의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평시에는 8시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계까지 작동시키면 최대 18시간 가동이 가능한데요. 이 청경이 배치됨에 따라 24시간 북한의 포병 전력을 감시해야 하는 우리군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사 레이더를 이용해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 동부전선처럼 복잡한 산악지대에서 벌어지는 난전에서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모두 포함해 국산화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전에서 손쉽게 정비하고 빠르게 부속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수량 문제인데요. 청경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군은 보병여단과 기계여단에 105mm 차륜형 자주포 풍익과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을 도입 중입니다. 이에 따라 사단급 이하 제대에서도 대화력전 수행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의 수요가 폭증 중인데요. 그런데 고가의 고성무기인 청경만으로 이를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군은 사단급 대포병 레이더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청경의 크기를 줄여 단가를 낮추고 모든 사단에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계획대로 사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배치되면 우리 군은 모든 야전 부대가 대포병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포병을 향해 신속하고 정확한 반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첨단 레이더 포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던 대로 외산 무기의 성능이 좋다고 국산 개발을 포기했다면 이런 막강한 전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군을 건설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 무기의 국산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